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밀리 여러분, 데일리코입니다. 자, 오늘은 조립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입고를 하셨어요. 구성품을 보니까 케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어항 케이스긴 한데, 메인보드는 ITX 메인보드네요. 조그만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. 상당히 작은 ITX 메인보드고요. 작동이 안 된다는 거 봐서는 화면도 안 뜨고 반응 없다는 걸로 보이고, 또 부품들도 가져오신 게 있는데 배달 왔습니다. 나머지 부품들 이렇게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케이스에서 부품들 메인보드를 좀 떼야 될 것 같고요. 이 상태에서 테스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누드 테스트 인양을 한 다음에 조립 작업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거든요.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재조립을 할지 어떻게 할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픽카드는 RTX 4070이네요. 기가바이트 제품이고, 나머지는 뭐 부자재예요. 케이블, 그다음에 뒤에 브라켓 뭐 이런 것들이고요. 자, 한번 켜볼까요? 아예 안 켜지네. 단자를 잘못 연결한 거 아닌가요? 아예 안 켜져요. 아예 분해를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. 메인보드부터 다 탈거해서 노드 테스트로 CPU 소켓을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드 테스트 진행을 해볼 텐데요. 파워 서플라이까지 다 탈거했습니다. 케이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시스템 팬 빼고는 아무것도 없고, 그리고 보니까 파워를 탈거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. 지금 해당 제품은 마이크로닉스의 풀 모듈러 제품인데, 풀 모듈러라고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선들을 꽂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24핀 메인 커넥터 보세요. 제대로 안 꽂았죠? 떠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꽂아볼게요. 들어갔죠? 파워백을 다 됐네. 풀 모듈러 제품들도 이런 커넥터 제대로 잘 꽂으셔야 돼요. 잘 안 꽂으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. 아, 됐으면 좋겠다. 차라리 여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, 안 되면 안 되는데. 그래픽카드도 저희 걸로 할까? 아, 그래픽카드도 고객분 걸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안 되네. 혹시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. 아, 저는 커넥터가 좀 빠져 있어서 될 줄 알았어요. 차라리 됐으면 좋겠다,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되네요. 파워를 바꿔봐도 동일합니다. 작동이 안 됩니다. 그래픽카드를 바꿔봐도 동일하고.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, 이 손나사 같은 경우에도 뒤집혔어요. 손으로 조이지 않으면 일자 드라이버로 조일 수 없거든요.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, 그래야 일자 드라이버로 조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다 뒤집혔네요. 이렇게 하면 손으로밖에 안 되는데, 다음에 조이실 때는 여기 아니고 이렇게 조이셔야 한다는 거. 써멀 양도 많다. 써멀 양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. 이 얘기 오랜만에 하네요.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. 제가 써멀 양이 많다, 좀 줄여야 된다. 지금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. CPU 뭔지 볼까요? CPU는 i7 12700KF i7이네요. 이물질이냐 저게 뭐냐, 핀 사이에 뭐가 있긴 합니다. 이물질 같은데, 지금 이 부분,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뭐가 있거든요. 이물질 같은데 제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이물질인지 핀이 약간 제껴진 건지. 이물질이네요. 사라졌어요. 여기 있던 게 이물질이 뭐가 들어있었습니다. 자, 이 제품은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돌려보고 해봤는데 보드 불량으로 보입니다. 아쉽지만 메인보드가 반응 안 해요. SSD, 파워, 그래픽카드 뭐 다 해봐도 안 되고,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보드로 교체해서 테스트 진행을 좀 해보려고요. 테스트 작업할 보드는 막시무스 Z690 보드로 CPU 장착을 해서 작동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 라벨을 뗀 것 같아요. 이게 흔적들이 아무래도 위에 그 상표 라벨을 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SSD까지 물려가지고 윈도우가 깔려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확인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고객분 CPU하고 다 테스트 해봤는데, 저희 메인보드 장착해서 당연히 전원도 켜지고요. 여기 보시면
새로운 CPU 인식됐다라고 뜨죠. i7-12700KF. 아쉽지만 RTX 보드, 저 보드가 고장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. 애초에 처음부터 고장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작업하다가 고장이 났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. 보드는 기가바이트 제품이죠. Z690i 어러스 울트라 플러스 DDR4 제품이고 얘가 문제가 있었네요. 고객분하고 통화를 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미드 타입의 어항 케이스잖아요. 다른 주변 장치들 봤을 때는 왜 RTX 보드를 선택하셨을까? 선물로 받았다 그랬던가? 며칠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입고된 지 며칠 됐거든요. 선물 받았다 그랬던가?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. 뭔가 이유가 있어서 RTX 보드로 조립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. 그리고 아까 M.2 라벨 이 뜯어졌던 거, 뗐던 거, 그 제품은 여기 바이오스 보니까 WD네요. 웨스턴 디지털 SN850X 2TB. 용량도 크다. 이거 라벨을 왜 뗐지? 저거 라벨 떼면 AS 안 해줄 텐데 M.2 같은 경우에 이 위에 라벨 있잖아요. 이 라벨을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. 뜯으시면 안 돼요. 사후 AS가 안 될 거예요. 라벨을 뜯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고객분이 조립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가지고 온 부품들 점검을 해봤고요. 아, 고객분 그래픽카드 이거 꽂아볼까? 이거 한번 꽂아볼게요. 그리고 다른 것도 뭘 해봐야 될 게 있나? 나머지는 배선들 뭐 이런 거예요. 그래픽카드까지 딱 꽂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. 고객분 그래픽카드도 잘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고요. 제가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건 M.2 저 라벨 뜯어버린 거, 요건 좀 아쉽고 RTX 보드도 가격이 좀 되거든요. 좀 가격을 하는 보드인데 아쉽게도 고장이 나서 AS 보내면 잘 처리가 되겠죠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 또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시스템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